체코의 어디를 가도 크르텍이라는 이름의 두더지 인형을 볼 수 있다. 특히나 1970년대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시절에 크르텍 인형과 그림책이 어느 집에 가도 있을 만큼 가장 활발하게 방영되었다고 한다. 어려웠던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주고자 했던 정서들이 이곳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 아이들의 그늘 없는 웃음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동화 속에 나올 듯한 풍경의 작은 도시, 귀여운 그림들과 엽서, 그리고 인형들. 그 풍경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동안 잠들었던 내 동심섬과 추억섬이 다시 작동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제 28이 되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버린 대가로 이미 많은 순수함과 천진함을 잃어버렸다.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줄었지만 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키는 우정이 없어졌고, 연예인에 열광하지 않지만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래도 내 나이를 역행하고 싶다거나 지금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곳의 천진함과 순수함의 정서가 발을 내밀어 올 때 본능적으로 자꾸만 그것들을 곁에 두고 싶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아이였다. 그동안 수없이 깨지고 상처받은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보다 면역력이 강해졌다. 또 상처받고 깨질 것이다. 그래도 분명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지혜로움을 토대로 다시 천진함에 쌓아 올린다면 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